추리력 문제 주세요. 동현이는 네. 자신만의 특별한 규칙으로 매주 새로운 야식을 시켜 먹었다. 어느 날 친구들을 초대해 이번에 시킬 야식 메뉴를 추리하면 본인이 그걸 쏘겠다고 했다. 과연 동현이 시킬 메뉴는 이겁니다. 뭐야 이게. 규칙을 만들어서 야식을 시켜 먹는데 3주 전에는 저걸 시켰구나. 이번에 내가 뭘 시킬지를 추리하면은 쏘겠다고 한 거예요. 야, 저 그러니까 XXX가 똑같은 거지? 아, 장난칠까 봐 그냥 하는 거구나. 맛있겠다. 맛있겠다 누구죠? 경고입니다. 맛있어 보여서 맛있겠다 얘기한 거예요? 아니요, 맛을 지금 추측하시면 안 돼요. 맛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맛은 얘기하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똑똑수산에다가 지치해를 시켰다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렇죠. 지치해는 또 비싸요. 지치해가 비싸. 지치해 비싸요? 예, 그 맛있거든요. 좋습니다. 좋은 정보네요. 예. 21, 14, 7 뭐 이런 식으로. 어려워. 뭐가 있어야 숫자가 있을까? 1976년에 무슨 뭐가 있었나? 무슨 일이 있었나? 몰라? 1596년에가 약간 어떤 역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, 1596인데 그거는? 1592년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메뉴는 아무 관련 없어. 예. 저 상호야, 상호. 아, 상호와 상호와 저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아. 느낌. 형. 됐어? 그래. 오케이, 교대. 와, 진짜로? 오케이. 나도 왔어. 왔어. 나 먼저 대화 살짝 한번. 정답. 잠깐만요. 대화 살짝 한번. 정답. 잠깐만요. 자, 윤수영. 뭐? 예? 아니, 뭐. 정답 먼저 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. 외친 사람 먼저예요. 그럼요. 이거 헷갈리면 안 돼. 틀릴 수도 있어. 자주설. 뭐죠? 근데 저 풀었다고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시켜가지고. 네. 바꿔보세요. 정답! 3번이요. 3번. 호세족발. 왜죠? 왠지 저 연도랑 자축인묘 그거랑 맞지 않을까. 틀렸습니다. 12같이. 12같이. 뭐죠? 주소양. 자축인묘 진상. 뭐 있어? 주소양. 12같이. 쥐다, 쥐에다. 쥐가 있네, 쥐. 어디? 아, 쥐. 오빠. 그 뿌? 그건 것 같아. 찾았어. 정답 찾았어, 네. 빨리 그 계산을 해야 돼요. 정답! 어떤 곳인가. 누구죠? 있어? 바꿔. 예, 예, 저 여기 그 지금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네. 3주차가 좌고, 어? 2주차가 축이고. 어? 저 저렇게 네, 얘기한다고? 인. 자, 정답을 얘기하셔야 돼요. 인은 호랑인데? 네. 1, 2, 3, 4 중에. 축. 자, 정답게 날아가고요. 다시 정답 외칠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. 야, 근데 다 접근 빨리 잘했다. 내려와. 2023 돼지잖아. 자, 속도전입니다. 여기가 소띠거든? 소띠인데 쥐잖아. 한 살 위로 올린 거야. 그러면은 7, 9가 양이거든? 근데 7, 6은 용이거든? 아닌데. 지치가 쥐가 이게 맞아? 지치 아닌 것 같은데. 지치할 때 쥐가 뭐야? 아니 지치가 쥐야? 생선이잖아. 그니까. 생선은 없잖아.
어? 아, 바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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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바꾸자. 오빠, 바꾸자. 오빠. 손으로 바꾸자, 바꾸자. 바꾸자, 바꾸자. 내려와, 내려와. 자, 스위치. 지금 속도, 전이야, 빨리. 우원재. 정답, 저희 정답이요. 정답. 네, 정답. 2번입니다. 제가 GT인데요. 네. 96년생입니다. 그래서 잠시만요. 어, 또 GT야? 네, 저 GT인데. 자, 정답을 외치고 풀면 안 됩니다. 나, 여기 오요. 정답. 아, 하고 계시구나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정답, 정답. 내가, 내가. 내가. 자, 탈락. 들렸나, 들렸나. 이거 아니야? 자, 탈락. 자, 오요. 자, 오요. 정답. 권 오효. 권 오효. 4번입니다. 왜죠? 아, 왜냐하면 3주 전이 호랑이 띠였고 저 1962년이 2011년이 토끼띠 1976년이 용띠 그 다음에 이제 뱀띠여야 되는데 그게 1941년입니다 자, 뱀띠가 와야 되니까 여기서 뱀띠를 찾아보니 1941년생이 뱀띠라는 뜻인 거죠 오효 씨의 얘기는 맞네 자 그래서 시켜 먹을 거는 한우 버거 세트다 이거죠. 네. 정답! 오! 야! 정답! 오! 야! 잘한다. 잘한다. 잘한다.